결과 나왔네요. 아, 그냥 돌을 걷었어요. 아. 수, 결국 다 두고서 돌을 거두었습니다. 네, 제3회 몽백합배 세계바둑 오픈전. 이번 3회에서는 박정환 선수 그리고 박영훈 선수가 결국 결승에 진출을 했고요. 최근에 있었던 LG베어죠. 커제 선수를 이기고 이야마 유타 선수가 또 결승전에 올라가 있고요. 일단 계속 뭐 중중전만 지겹게 좀 네. 보다가 사실 뭐 이야마 유타 선수가 한국 국적은 아니지만 그냥 괜시리 응원을 좀 하게 되고 네. 중일전, 한한전 좀 다양하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재밌게 남은 결승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도 이번 몽백카페에서 박정환 선수와 박영훈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가면서 오랜만에 한한 대결을 보게 됐습니다. 네.